안녕하세요. 수영을 알려드림 수알 시리즈입니다. 처음 수영장에 가면 있는 건 많은데 이름이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모를 수 있어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수영장에 가면 이런 형형색색의 판때기가 보입니다. 요걸 킥보드 혹은 킥판이라고 불러요. 주로 다리만 움직여서 나아가는 킥 동작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생긴 부력 도구가 있는데 이건 풀브이라고 해요. 이 풀브이는 주로 팔 동작만 하는 풀 할 때 사용되는데요. 풀 할 때 하체를 띄워준다고 하여 풀브이라고 합니다. 요 친구는 헬퍼예요. 헬퍼, 말 그대로 도움을 주는 친구인데요. 다른 부력 도구들과는 다르게 벨트가 있어서 몸에 직접 채우는 역할을 하며 몸에서 이탈되지 않아서 수월하게 뜰 수 있습니다. 초급 혹은 킥의 연속성이 적은 평형 발차기 배울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세 가지가 수영장의 기본으로 구비되어 있는 부력 도구들입니다. 킥판, 풀브이, 헬퍼는 앞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모두 부력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본인이 사용한 도구는 꼭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두어야 합니다. 처음 수영장에 들어왔을 때 많은 레인 중에 들어갈 레인을 모르겠다면 그럴 때는 푯말을 보시면 됩니다. 강습 중인 레인에는 이렇게 강습 중 푯말이, 자유수영 레인에는 자유수영 푯말이 쓰여 있어요. 혹은 걷는 레인, 선수반 등등 다양한 푯말이 있으니 참고하여 자유수영하러 왔다면 자유수영 레인에서 수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처음 수영장 가면 보게 되는 도구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럼 다음 수알 시리즈에서 만나요. 안녕!